장동원 씨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야,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밤에 악수를 쳐내도 될까요? 네네네. 그, 인사를 먼저 좀 바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돈 대표에서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한돈 대회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앞상의 국가대표 한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청청하고 좋은데 한돈 대회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오랜만에 뵈서요.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곧 그 영화 창궐이라는 영화가 이제 10월 25일 개봉 예정이고요. 또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드라마 또 아스달이라는 드라마 촬영이 되고 앞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드라마까지 너무 보고 싶어 영화계 국가대표, 드라마계 국가대표, 네, 한돈도 국가대표. 그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셔서 네, 장동훈 씨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렸고 영화도 개봉을 하고 이제 드라마도 방영이 되니까 더욱더 많은 사랑 보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50분을 수착순으로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장동훈 씨께서 인형을 나눠드리고 한돈이 인형입니다. 한돈데이, 한돈의 대표 마스코트 한돈의 인형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를 좀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씩 오셔서 네, 자 영광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리 사전에 저희가 또 스토리 나눠드렸죠. 네네. 드리는 거고요. 네,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오세요. 아, 해주시겠고요. 네. 한번 앞으로 포즈 한 번씩 취해주세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화이팅 외쳐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야, 네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함께 하실게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다 표정이 똑같으세요. 네. 얼마나 설레일까요? 이 정다고 씨가 직접. 그쵸. 네. 아, 조금 앞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신기 그 자체랍니다. 네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한돈대회를 또 맞이해서 많은 분들, 또 가족분들, 친구들 또 모여 느낌입니다. 더 클로즈업을 잡아주세요. 네. 네? 정동호 씨가 직접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50분, 선착순 50분에게 한돈이 인형을 나눠주고 계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정동호 씨가 한돈의 홍보대사로 이번에 유치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들, 50분의 주인공들에게 한돈의 인형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저기 안길 때는 저기 한 분한테 좀 물어봐야 됩니다. 네. 장동원한테 장동원 씨한테 네 안길 때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아 악수를 정하고 싶어서 아. 네 쌍둥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친구들. 쌍둥입니다. 네, 네 귀엽습니다. 한돈이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친구들. 네. 네. 고맙습니다. 다들 장동원 씨가 악수를 청하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체크하시죠. 네. 당황한 나머지 자, 서둘러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렸던 폰을 소지하고 장동 씨 영화하고 드라마 한 번씩 또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창궐이라는 영화고요. 이제 곧 10월 25일 개봉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직접 가까이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돈